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차부터 보시죠. 함수, 함수의 정의, 함수의 성질, 미분, 미분의 정의, 미분의 성질,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종류, 삼각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란 두 개의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지면 결과로 y의 값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모두 함수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하여,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x, y를 집합이라 칭하며 x를 정의역, y를 공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x 값에 대하여 출력되는 y의 값을 치역이라 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때 많이 보는 것처럼 정의역과 공역을 생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은 함수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개의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듯이, 또는 하나의 행동으로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게 할수 없듯이, 하나의 x 값에 대하여 y 값이 두개 이상 나오게 되어 버리거나 x 값에 대하여 y의 값이 출력되지 않게 된다면 함수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즉, 함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입력 값에 따른 하나의 출력 값이 무조건 나와야 함수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분입니다. 첫 번째로 미분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분은 다른 말로 그래프에서 한 점의 기울기, 그리고 주어진 곡선의 접선입니다. 하지만 기울기는 그 함수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이은 것을 기울기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한 점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알수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식으로 나타내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이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곡선과 스치듯이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 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접선은 하이선의 극한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점이 겹치면서 한 점의 기울기로 되어 접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분을 한다는 것은 그래프에서 한 점의 기울기, 그리고 주어진 곡선의 접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분의 성질입니다.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하려는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같아야 하는데, 이를 연속한다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해,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속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삼각함수입니다. 첫 번째로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리고 원 위의 의미의 점을 p라 할때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 하고, 동경 OP를 긋고 시초선과 동경 O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칭하여 그림을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는 세타의 크기에 따라 한 가지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를 차례대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하게 되는데, 이세 가지를 묶어서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삼각함수의 종류입니다. 삼각함수는 크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삼각함수의 성질입니다. 위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삼각함수의 성질을 알수 있게 되는데, 먼저 사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주기는 2파이, 대칭성은 원점 대칭입니다. 다음 코사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주기는 2파이, 대칭성은 y축 대칭입니다. 다음 탄젠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정의역이 자연수 곱하기 2분의 파이만 아니면 됩니다. 이유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2분의 자연수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y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기는 파이, 대칭성은 원점 대칭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